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본인이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일으키고 성령 사역을 하였던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오래 주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분들은 오직 본인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본인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졌던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렇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키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 나오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은혜의 통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종종 기적이 필요하곤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려고 혹은 바라며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년대 중국이 한참 열릴 때 그때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 종종 그것이 본인의 능력인 줄 알고 중국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것을 본인의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한국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종종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본인들이 주목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높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위해서 예수님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너희들이 그 이름을 알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조금 우쭐해질 만도 한데 병자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낫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대표자로 계셨던 문희건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마치 교인들이 이 문희건 목사님의 메시지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더랍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목사가 신이 납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하면 여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일정에도 없었던 것, 본인이 더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거기 떠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칭찬 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나기 싫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본인이 영광 받기를 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글 가운데는 그 내면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가 정말로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놀라서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본인이 높아지기보다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한 일과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했지만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